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돌봐주질 않습니다. 의사 얘기를 하면 의사만 지원하고 간호사 얘기만 하면 간호사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시스템에 같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인력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저는 노동 강도를 낮춰야지 이게 사망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 하나 키우는데 십수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어렵게 키운 이 인적 자원이 중증외상센터에 들어가서 간호사는 반이 1년도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의사는 계속 딴 데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현실인가 분명히 밝혀졌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노동 조건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